Times. 네, 아름다운 그레치 기타입니다. 가볍고 예쁘고. 네. 뭐 그레치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네. 금장. 화이트. 화이트.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기타가 나왔습니다. 뭐 그레치 하면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그쵸, 멋진 그쵸. 기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근본 조합 중에 하나인 색상 조합입니다. 뭐 화이트,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빈티지 화이트인데요. 그쵸, 그쵸, 그쵸. 빈티지 화이트에 이제 골드가 올라가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뭐 눈이 너무 막 피곤하거나 쨍해지지 그쵸. 않는 그리고 서스테인이 건데. 이제 길어지고 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색상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퀼트 오늘... 탑까지 올라가면 개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의 아티스트는 시그니처 모델인데 크리스 로차라는 아티스트입니다. 크리스 로차는 이제 워십의 명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979년생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기타리스트고요. 크리스 로차는 이제 크리스 로차 CR 해가지고 피크에다가 CR 이렇게 해서 활동을 요, 하고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 보면은 구독자 11만 명 실버 버튼을 갓 단 그 정도 콜로라도 구독자를. 콜로라도 락키스 아니야 CR? 뭐 이거 있습니다. 네. 근데 크리스 로차 워십 기타의 거장, 거장, 뭐 예배 음악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고요. 그 도브 어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브 어워드 두 번 타고 그래미 어워드 수상 음반 두 개에 기여를 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앨범이 아니고 거기에 기여. 이제 참여를 네, 한 것 같아요. 그레치 기타를 워낙 많이 쓰는데 이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 쓰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와 협력을 해서 리미티드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렉트로매틱 시리즈의 주니어 싱글 컷 바디에 챔버 스프루스 목재로 센터 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 로차의 연주를 보면은 뭔가 되게 정통 스타일이면서도 빈티지하면서도 되게 오묘하게 네, 네. 오묘한 소리를 뭐 블루지하게도 치면서 또 락킹하게도 되게 잘 치고 장르별로 아주 뛰어난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팬더에 필터트론 달린 텔레를 하면서 텔레, 예. 이 필터트론 픽업이 요즘 모던 워십에서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네네.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도 험버커다 보니까 게인이 굉장히 하이게인이 잘 뽑힙니다. 그냥 마샬 자체 게인만으로도 굉장히 풀게인 사운드를 잘 들을 수가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그 게인이 뭔가 사납거나 흉폭하지가 않고 게인 입자가 되게 고우면서도 아주 게인량이 많이 먹는데 그 사운드가 뭐 귀를 이렇게 막 찌르거나 힘들게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으면은 뭔가 게인이 빵실빵실 웃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친절한 느낌의 하이게인, 되게 성실한 그런 게인 톤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출력 험버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귀에 거슬리거나 뭔가 기타가 앞으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정말 딱 다 같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험버커임에도 불구하고 공간계와 같이 클린톤을 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죠, 홀리한 그죠. 그런 공간계의 클린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네.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214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장은 113.5cm, 무게는 3.21kg, 두께는 41에 아래위 아치 탑백 다 보면 48 정도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센터블럭이 있는 세미알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스 핀이시고요. 메이플 글로스 신 유쉐임 넥에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쉘드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누번너 42.86mm 너비에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네. 로즈우드 지판, 지판 공율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하이 센서티브 필터 트론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볼륨 두 개, 마스터 볼륨 따로 하나 있고요. 마스터 네.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어저스터매틱 빅스비 B70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듣고 오니까 또 반갑네요. 필터 트론.
바디가 큰 건 아닌데 울림이 그래도 있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울림 좋네. 신비로운 사운드 좋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네. 확실히 정말 홀리하고 멋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걸 마샬 개인으로 치면 좋을까요? 괜찮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쫙 떨어지네요. 정말 귀가 편안한 하이긴. 잘 들어봤습니다. 개인 양이 적은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CR. 네. 클래식 록 이렇게 드릴게요. 클래식 록 좋습니다. 저는 한 주 평 이렇게 드릴게요. 접근성 좋은 워십 기타. 아, 접근성 좋은 네. 워십 기타.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그 아까 그런 그 홀리하고 신비로운 사운드 있잖아요. 마치 이 지금 이 현세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북유럽에 나오는 천국 있잖아요. 예.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발할라. 발할라. 네. 저는 그 전사들이 간다. 전사들이 간다는 바로 그 발할라. 그래서 발할라는 로차 기타와 함께 줄여서 발로차. 발로차. 야, 기가 막히다. 발로차. 발로차. 사칼로차. 발로차. 알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6. 은총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 77.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7. 76.67 아주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워십 기타로서의 그런 어떤 사운드나 스펙을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었는데 뭐 단순히 뭐 워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예쁘고 소리 좋은 기타니까 네. 200만원대 초반에 이런 그레치의 멋진 디자인과 사운드를 가져가시고 싶은 분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이거 듭니다. 그냥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그냥 벽에 걸어두세요. 네, 아 맞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저희가 그냥 걸려있으면 멋지다. 와 기타가 저렇게 예쁜 게 있어. 그리고 그냥 이럴 걸 것 같아요. 저거 진짜 비싸죠. 그럴 것 같아요. 최소 5,600은 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맞아. 그래서 뭐 크리스 로차가 사실 뭐 워십 기타리스트의 명인이라서 그런 거지 뭐 꼭 워십하시는 분들만 사지 마시고 무신론자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크리스 로차 브로드캐스터 주니어 센터블럭 같이 보니까 보셨고요. 약간 불교적 인색차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윤회할 것 같은 예, 예. 그런 기타. 인드라.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깁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더티 레몬 버스트. 그렇죠. 오랜만에 커스텀샵 아니고요. 그냥 USA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오랜만에 USA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